이번에 알아볼 것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가 1사분기 실적 발표 때 3사분기에 인도 행사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양산은 기정사실 된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선 주문만 150만 대입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그때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트럭의 양산 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파일럿 생산 라인의 새로운 이미지는 엄청납니다. 사이버 트럭은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인 차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성능이 가지고 있는지, 기술 혁신이 있는지 3, 4분기에 확인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엄청난 EPS 성장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옛날에 모델 3 나왔고 모델 Y가 출판 당시 3가 있는데 Y 나와야 크게 혁신적이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델 Y가 출시되고 인도가 돼서 700% 이상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인도되고 파급 효과가 발현되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 출시되는 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돈 있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